가바족 여러분들이라면 이 장면 뭔지 아시겠죠? 미사일 요격 시험이긴 한데 어떤 미사일일까요? 아직도 모르면 안 되는데. 지난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의 탄도탄 요격시험이 있었는데요. 계획된 목표 고도에서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을 정확히 명중시켜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LSM이 궁금하다면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KAMD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요격 고도에 따라서 10km 이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LAMD로 20km 이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으로 요격을 하는데요. MSAM으로는 천궁이 있죠. 그리고 40km 이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40에서 70km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으로 방어를 한답니다. 이 LSAM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시험은 네 번째였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화제인 점, 지금까지와 달리 두 가지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커 기술. 고도 40에서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격 자율비행체 기술.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자동 추적해 탄도미사일을 격파하는 기술인데요. 직격 자율비행체로 공중에 있는 표적을 맞춰 그 잔해들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린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기술 모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개발을 한 것인데, 특히 직격 자율비행체 기술 보유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여기 세 번째랍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시험을 통해서 LSM의 요격 성공률은 75%를 기록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요격 시험 성공으로 LSM 개발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앞으로도 북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을 조속하게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시험 발사 성공!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국방혁신 4.0 5대 중점 16개 과제 중에 그 첫 번째가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인 강화잖아요. 여기에 한국형 삼축체계 운영태세 강화,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 획기적 강화도 포함되어 있죠. 아우, 그뿐인가요. 2023-27 국방중기계획에서도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LSM 시험 발사 성공으로 점점 빌드업 되어가고 있는 거겠죠? 발라드도 잘 부르는 저 이들이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삼축체계란 말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제가 진짜 적어도 100번은 했는데 모르신단 말이에요, 피디님? 저 진짜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한국형 삼축체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형 삼축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세 가지 대응책을 말하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 응징보복 KMPR로 나뉜답니다. 이 중에서 킬체인 전력 중 하나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LSM도 올해 시험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개발 완료한 뒤 2025년 양산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력화도 금방이겠죠. K-방산의 신속 정확의 아이콘이잖아요. 저는 뉴스바바의 아이콘 이루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저 뉴스바바의 아이콘 이루리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누르고 확인해주셔야 돼요. 오늘도 그럼 이루고 싶은 일들 모두 다 이루리 이루리라.